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16기 서유 1835년경 주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후월경에 살찌고 큰 계열근을 골라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필용 조리법입니다. 1. 9월경에 큰 계열근을 골라 볶은 소금에 4냥 깨끗한 표본가루 1냥 오전을 넣고 절인다. 2. 절인 계열을 깨끗이 씻어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 덮개를 덮어 바람이 통하는 곳에 매달아 반나절이나 하루 동안 계의 물기가 마를 때까지 매달아 둔다. 3. 좋은 배주 5대에 소금과 백반을 섞어 게를 술 속에 집어넣었다가 한동안 지나서 꺼낸다. 4. 게한 마리마다 화초 하나를 게딱지 속에 넣고 자기 항아리에 눌러 담아 저장한다. 5. 다시 화초를 그 위에 뿌리고 항아리 이불을 싼 화지에 파달 크기의 소분 하나를 싸서 대나무 잎으로 묶고 항아리 속에 넣고 진흙으로 밀봉 한다. 꺼낼 때 빛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또는 좋은 술을 술지개미 5근에 소금과 백반을 섞어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긴 대나무 광주리 항아리 화지가 필요합니다. 경 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저자미성이고 1800년대 초엽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쌀한 마리 여러 번 씻어 푹 쪄서 익힌 것과 해서 그 빛과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빚기, 덧술빚기 3단계, 3단계 총 6단계이고요. 1. 쌀한 말을 여러 번 씻어 푹 찐다. 2. 찹쌀 한 말을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어 끓는 물 3말로 개어 죽을 만들어 차게 식힌다. 3. 좋은 누룩가루 한 대를 1과 2와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덧술빚기 3일 후에 1. 쌀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푹 찐다. 2. 곱게 찌은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어 끓는 물 6말로 개어 죽을 만들어 차게 식힌다. 3. 좋은 누룩가루 두 대를 1, 2와 같이 섞어서 앞서 빚은 밑술에 넣어 빚는다. 3. 7일 후에 사용한다. 그 빛과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면 녹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고사신서, 해동농서 총세 가지 문헌에 다섯 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다섯 말을 얻을 수 있다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
두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경련 녹파 주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덧술빗기에서 3단계, 2단계, 총 5단계고요. 색깔이 곱고 맛이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술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산림경제 경면 녹파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밑술은 두 단계고요. 덧술빗기는 네 단계고, 팁은 여름까지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맹물이 타는 것을 흠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항아리 종이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빚는 방법은 위 방법 연잎술과 같다. 빛깔이 아주 곱고 맛이 아주 특이하고 술도 많이 난다. 고사신서 연잎술이고요. 조리법 방법 1과 2가 있는데 밑술, 덧술 모두 합쳐서 9단계. 방법 2는 밑술, 덧술 모두 합쳐서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밑술은 4단계고 덧술도 4단계, 총 8단계인데 네. 팁으로는 술주자에 올려 걸으면 술 5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경액 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신 요리제법 임원 16지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기 1936년 43페이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흰쌀을 물에 담근 지 3일 만에 곱게 가루내어 익게 친다. 2. 끓는 물을 붓고 식거든 누룩가루, 밀가루 섞어 버무려 독에 넣는다. 3. 익은 밑에 흰쌀을 무르게 쪄서 끓는 물과 누룩가루를 한 대 섞어 익혀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경액 춘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빗기 1. 맵쌀 5마리를 물에 3일 동안 불렸다가 곱게 가루 내어 찐다. 2. 1회 끓인 물 7마리를 섞어 식힌 후 노릇가루 7대와 밀가루 3대를 섞어 빚는다. 덧술빗기 1. 술이 발효되면 백미 10마리를 푹 물게 찐다. 2. 찐 백미에 끓인 물 8마리와 누룩가루 5대를 섞은 다음 앞서 빚은 밑술과 함께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집과 원주법 두 곳에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사가집 서거정 15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양화 나루가 특별히 한적함을 믿을만해라. 천자의 사신들 백중지세의 풍류를 보겠네. 금색종의 채색붓은 시흥을 도도어주고 인생선회의 경장주는 시름을 깨뜨려주네. 초목은 멀리 송아지 노는 언덕에 연하였고 연기물결은 길이 백구 물가로 보내오느나 서우의 이 모임은 참으로 그려둘 만하니 끝내 고도의 묘한 솜씨를 빌려야겠네. 여기서 경장주에 대한 글이 있고요. 조립법은 없습니다. 운주법 저자 미상 1700년대고요. 서왕 오유옥 경장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립법 미술은 여러 번 씻어 쪄낸 백미 한 마리와 여러 번 씻어 가루내어 쓰 죽을 순 찹쌀 한 마리를 한 대 섞어 항아리 넣는다. 더 쓸 일자 3회로 여러 번 씻어 쪄낸 백미 한 마리와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낸 찹쌀 한 마리를 죽을 쓴다. 2. 누룩가루 두 대를 섞어 차가워지거든 미술에 섞어 체를 건 익힌다. 더 쓸 일자 1. 찹쌀 세 대를 여러 번 씻어 익히죠. 청주에 지어놓고 익힌다. 빛과 맛은 이로 말하지 못할 만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